현대차 그룹 쪽에서 전기차 판매량 목표치 리셋할 거다라는, 사실 이게 단독 보도여가지고 그 추후에 나오는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보도 내용을 쭉 보니까 이 기자가 근거로 든 것은 이 청사진을 그리는 경력 직원을 채용한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쭉쭉쭉 내용을 좀 풀고 있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뭐 수치가 조정이 될 거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일단 두 분의 한마디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손 팀장님 먼저 어떻게 이 이슈를 보고 계신지요? 네, 일단 한줄평 밸류에이션을 다시 진행해야 될 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투자를 할 때 목표치를 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치까지 가기 전까지 매크로 변수 악화될 수도 있고, 긍정이 되면 당연히 기대 수익률을 높여야겠죠. 뭐 2차전지나 전기차 같은 경우도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내가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 목표 기대 수익률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고, 밸류에이션 할 때는 시장의 목표치를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 목표치가 안 변할 수가 없겠죠. 약간 주식 투자를 움직이는 생물이다라고 비유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사에서 꾸준하게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데, 물론 매년 100%, 200%씩 상승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그 기대감에 투자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투자 경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 이 산업에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구나. 우리가 어떤 기대감에 샀다가 실적이 반영되면 단기 재미로 되고, 그런 와중에서 어떤 지정적 리스크도 나오고, 코로나19도 터지고, 그러면서 긴축을 하다 보면은 우리 주머니 사정이 약해지면은, 이제 내가 봤을 때 한 올해 전기차가 한 만 대 팔릴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니까 갑자기 역병이 돌고 전쟁이 났어. 그러면은 우리가 호주머니가 얇아지면은 뭐 만 대 팔릴 게 한 8천 대. 근데 그 2천 대가 안 팔리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연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경제 사이클을 보면 뭐 10년 주기, 20년 주기로 우리의 삶이 괜찮아졌다가 좀 어려워졌다가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한 평가에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기대감을, 만약에 나는 2차 전지랑 전기차를 한 5년, 10년 보유할 거야 라고 하시면 사실 방송 안 봐도 되죠. 리포트 안 읽어도 되죠. 그냥 사놓고 묻어놓으면 되죠. 근데 주가가 그 전망치 변화보다 더 크게 움직이니까 아마 걱정이 되실 거고, 그러면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목표가를 낮췄는지 올렸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고, 그런 것들을 투자 정보에 녹여가지고 좀 밀린다 싶으면 오히려 수익일 때 팔고, 오히려 저점에서 다시 산다고 하면은 2030년까지 그냥 7년 묵혀 나가는 것보다는 기대 수익률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 뉴스를 보니까 어떤 그냥 막연하게는 아 2차 전지랑 전기차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니까 좀 덜 팔리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목표치를 수정을 해주면 우리가 뭐 기대 수익률을 낮추거나 늘릴 수 있고, 밸류에이션을 다시 해볼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일단 수익은 챙겨야 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저가 매수해야 되는 시점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다시 진행해야 할 때 이렇게 주셨고, 정택은 이사님은요? 저는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녹록치 않은 대외 환경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이번에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그 처음으로 이제 30만 대 넘게 팔렸던 얘기가 있는데, 중요한 건 테슬라의 점유율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뭘 뜻하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전기차 시장이 커진 게 아니거든요. 커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피 터지는 이제 싸움을, 그러니까 보통 성숙기에 나오는 성장통이 지금 벌써 나오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가 아무래도 대장이잖아요. 그거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인데, 테슬라가 이렇게 조금 이제 녹록지 않은 상황이 갔다 그러면은 전기차 시장이 조금 이제 부침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예전보다는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두 분 모두 다, 한 분은 밸류에이션을 좀 조정을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약간은 안 좋아진 이 상황을 받아들여서 수치의 조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역시나 정태근 이사님도 같은 맥락에서 현재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건데, 정 이사님 지금 네. 전기차 시장에 놓여있는 상황이 좀 좋지 않다. 뭐 네. 지금 유럽 쪽에서도 보조금 조정하고 있는 거, 그리고 네네. 전체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좀 소비가 좀 줄어들고 고용 둔화되고 인플레 높고 이러다 보니까 전기차도 덜 사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던데, 환경부터 좀 점검을 해줄게요. 뭐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아 근데 그 환경에 대한 부분은 말씀 다 하셨어요. 다 하셨고 네. 제가 앞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손치방이 얘기 좀 드렸는데 네, 짧게 얘기할게요. 짧게. 네.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걱정을 만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전에 고용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3.5%의 실업률 3.5%의 절대 고용 상태거든요.
이게 과연 고용시장이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건 있겠죠. 안 좋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시장은. 그러니까요. 너무 과열돼 있다고. 그러니까 작년부터 경기 둔화, 뭐 경착륙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 오거든요. 근데 시장을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항상 원하는 조정은 안 옵니다. 항상 조정은 예상치 못할 때 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태 같은 경우도 전혀 예상 못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 연초에 챗GPT 같은 경우도 예상했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전혀 예상 못한 데서 기회가 오고 그 불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제가 봤을 때는 안 올 것 같아요. 괜한 걱정이 걱정을 좀 만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되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안 떨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표를 뭘 봐야 되냐면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가 될 때 1년 기대 인플레이지수를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선소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이 가장 싸면 지금 사야 되지 않을까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소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 아니, 공급이 부족하기보다는 수요가 확대가 되게 되고 물가가 올라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연준이 되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 높은 상황에도 소비가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높은 상황이 지속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연준이 골치가 아픈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전기차 판매했던 변수는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인프라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물론 제 얘기긴 하지만은 저는 전기차를 살 계획이 향후 10년 내에 없어요. 없는데 그 충전소 이슈 때문이죠? 그것도 있고요. 전기차가 되게 위험해요. 아 그래서 네. 이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게 문제가 뭐냐면은 니켈이요 충격이 약해요. 니켈이 충격이 약하고 리튬이 산소와 반응이 되게 빨리 나서 불이 빨리 나거든요. 근데 이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저는 절대 안 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LFP 배터리 나오고 있고 뭐 다른 뭐 차세대 배터리도 나오고 있는 게 그런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좀 안정을 찾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인프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뭐 미국은 아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스키가 급하잖아요. 주유소 가면은 5분 내에 기름 열 수 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 그 전기 트럭 때문에 충전을 못 한대요. 그래서 전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안 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드렸는데 결국 전기차가 이제 너무 빨리 성장통이 온 것은 제가 봤을 때 인프라 문제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안전 문제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보는 문제는 그런 것들이 결정적인 어떤 원인이라 봐요. 네. 그럼 손 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우선 이사님이 이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지 부정적으로 말씀을 헷갈리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전기차를 살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는데 아마 살 돈이 모일 때쯤엔 좀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뭐 막 전기차 폭발한 건수를 막 뉴스 검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예전에 뭐 BMW 전기차 막 폭발했던 뉴스도 있고 네. 막 폭스바겐 전기차 뉴스가 폭발했던 뉴스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뭐 폭발 뉴스가 제 눈에는 많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고 건수가 줄어서 안전성이 확보됐나 이런 것들 그냥 제가 그냥 뇌피셜로 판단하기보다는 한번 데이터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네. 저는 2차 전지 전기차 관련해서 질문을 주시면은 질문이 답변 비슷비슷했습니다. 성장을 할 건데 성장폭에 따라서 투신변화가 달라지니까 그걸 이용을 하자라고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2차 전기차 사놓고 뭐 2030년까지 가져가실 거면은 냅두시는데 기대 목표 수익률은 조금씩 낮춰야 된다. 그래서 못 간다가 아니고 이제 2차 전지랑 전기차 성장 그래프를 보면은 조금씩 눕고 있어요. 가파르게 오르다가 이제 조금씩 눕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성장폭이 뭐 연간에서 뭐 2020년에서 2021년 넘어갈 때는 막 40% 50% 성장했고 2차 전지 기업들도 막 실적이 70% 80% 나왔었는데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도 30% 40% 했고 에코프로는 사실 추정치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추정치를 내놓고 있는 리포트 증권사 뉴스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HTS에는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성장폭은 줄고 있고 뭐 SNA 리서치나 모건스탠리에서 나오는 이런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을 보면은 11% 10%, 9%, 8%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연하게 2차 전지 시장이 지금부터 8배 성장할 거니까 나는 지금 사가지고 8배 오른 가격에서 팔겠다? 이런 투자 포인트 갖고 계신 분들 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장폭이 꺾이는 뉴스가 나오면 외국인과 기관은 그냥 겸허하게 팔고 나가잖아요. 나중에 다시 사고.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은 조금 너무 이렇게 어떤 투자를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 원칙은 투자 원칙대로 하실 때 이기적으로 매매하실 수 있는 이슈가 나왔을 때는 이기적으로 매매하자. 그래서 기아차랑 현대,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 너무 큰데 아마 이제 실적이 안 나오면은 뭐 업종 포도 떨어지고 이제 그냥 해당 종목을 갖고 있는 포도 떨어지겠죠.
그래도 저평가 매력도 갖고 있고 전기차가 지금은 주춤하고 있지만 현대차랑 기아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절대 대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폭을 줄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자동차 완성차 기업이랑 부품주들이 과대낙폭을 너무 겪었으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외인과 기관이 팔고 있으면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죠. 근데 외인과 기관이 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을 충분히 둬야 된다. 갑자기 이사님 절레절레 하시는데 관심을 네. 둬야 된다. 그렇게 좀 보고 그게 있습니다.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성장한다라는데 이견이 없으니까 성장 부분은 이미 온전히 반영이 돼서 한 차례 랠리를 펼쳤었고 이제 미분을 봐야 되는 거죠. 그 증가율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미분을 얘기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미 있게 봐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증가율이 주춤하다라는 것 자체가 노이즈인가 아니면 정말 증가율은 꺾인 것인가 성장하는 건 맞는데 그 얘기는 차치하고 이 상승률이 꺾이는 상황으로 접어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정 의사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성장률 단기적으로 정체가 왔다라고 봐요 저는. 네. 네,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정이셨군요. 이제 네. 알았습니다. 제대로 알았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예전에 줬던 프리미엄은 조금은 덜어내야 네.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 제가 말을 많이 해가지고 좀 말씀 안 하셔야 돼서. 네. 확실하게. 네.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랑 전기차 시장 규모에 대한 그래프를 보면은 제가 이렇게 조금씩 눕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2차 전지랑 전기차도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한번 슈팅을 보여준 다음에 이 성장 곡선 아랫단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뭐 주가 수익률이나 뭐 영업이익률, 뭐 자기자본 이익률, ROE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현재 올해 내년에 나올 실적만으로도 저평가 영역이 있는데 저는 멀티플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멀티플은 몇 배를 줄 수 있냐 이런 거는 이제 뷰마다 다르니까. 근데 네. 2차전지 시장이 지금보다 8배 커진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 있다라고 하면 물론 주가 가만히 있지 않겠지만 충분히 좀 매수할 기회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언제 사야 될까? 이거는 주가가 쌍바닥을 다지고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올 때 사야 되는데 그 시점이 상당히 근접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이다라고 확언드릴 수 없겠는데 왜냐면 쌍바닥은 보고 사는 게 제일 안전하죠. 근데 첫 번째 바닥이 나왔고 근데 이제 일부에서 첫 번째 주제 다뤘던 매크로 변수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을 체크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저점일 가능성이 2주 뒤에 있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 저희 결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이슈에서 우리가 연결지어 볼 수 있을 만한 정 의사님이 생각하시는 종목은 뭐예요, 그럼? 사실 제가 요즘 2차전지 안티팬을 상당히 많이 모으고 있거든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질문이. 네, 그래가지고 네. 조금 이제 저는 2차전지를 올해는 안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프로가 올해 시장을 조금 이제 흙탕물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뭐 2차전지 관련 이슈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의 신드롬? 전 그걸 만들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에코프로 차트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물론 좋은 건 알지만 이렇게 가도 되나 싶을 정도 에코프로가 올해 연초에 되게 많이 갔거든요. 매년 이런 종목 하나씩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네. 방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올해는 에코프로 있었다 봐야 되는 거고 네. 그 전으로 가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예전에 요새는 이게 아니잖아요. 흠슬라. HM 있었죠? 그리고 시젠이 있었죠.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리면은 그 이전에 보게 되면 이제 예전에 2017년도에 신라젠. 네, 신라젠. 저는 한미약품도 있었던 것 같고 있었죠, 갈 때 어마어마하게 뭐 열하지만 얘기하면서 그때 50만 네. 원께 가고 그랬잖아요. 늘 있죠 네. 하나씩.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이게 에코프로 차트겠죠. 지금 제 차트 아니 맞죠. 에코, 네. 아, 에코프로 맞네요.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갈 일인가. 그러니까 이게 물론 10만 원에서 이게 153만 원까지 갔거든요. 15배가 갔어요. 네.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건 오버슈팅이라고 좀 봐야 되고 신드롬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래서 슬슬 네. 이사님에 대한 걱정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밤길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네. 이 얘기는 마무리를 짓고 그래서 그러면 이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봐야 될 종목 어떤 쪽으로 그럼 보시는 거세요? 2차전지 쪽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꼽아달라 그러면 이제 LFP 쪽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데 LFP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계 BID라든지 그리고 뭐 CATL 연관성을 보게 되면 BID가 지금 KGTS가 지금 로이터통신 보도에서 나온 건데 KGTS가 지금 BID하고 한국의 배터리 공장 설립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KGTS는 네. 원래 폐기물 쪽으로 알려져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KG 뭐 그 쌍용 자연처리 인수할 때부터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가 전기차 사업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차원에서
제가 볼 때 이번에 이제 BYD가 손을 좀 잡은 게 아닌가라고 봐져요. 그러니까 지금 신사업인 거죠. 네. 그래서 근데 뭐 KGTX 주가 이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고 이것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삼원계라든지 뭐 삼원계 배터리였던 정전 가능성이 이제 이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네. 2차 전지 내에서 대안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나마 생각되는 게 뭐 LFP 배터리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LFP 배터리 해가지고 중국 CATL, BYD와 연관성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하도 KGTX 종목밖에 안 보였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예.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는 늘 좋으니까요. 또 여러분들이 정보 차원에서 흡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FP 배터리가 대안이 될 거고 이와 관련된 접점을 찾다 보니 KGETS 주셨고 그리고 손 팀장님은 조금 스탠스가 다르시잖아요. 어떤 쪽 보세요? 그렇죠. 이사님 덕분에 이미지도 좀 많이 개선이 될 것 같고 저는 좀 매매 관점을 많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전기차 부품 관련 종목 하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이제 고객 상담 드리다가 종목이 좋아 보여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 개요가 나온 이제 가전 및 전기차 플라스틱 부품 제조 판매를 영위하고 있고요. LG 하우시스랑 기아의 납품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재무제표를 보면 안정적으로 분기 실적과 연간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전기차에 이미 기아 주요 매출처를 통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어서 2022년에 상당한 매출 증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 거의 한 10분의 1, 11분의 1가량 갖고 있고 배당도 한 1.5%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뉴스 보니까 유상증자를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제3자 유증이 아니고 일반 주주 배정인데 용처가 좋습니다. 유증 비율이 0.2 정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은 비중을 하고 있고 용처를 보니까 탑업인 취득 자금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채무 상환 자금이랑 뭐 운영 자금 이런 거였다고 하면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탑업인 취득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 다각화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다 쓰는지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이 종목이 보여주고 있는 실적, 이 종목이 유상증자를 진행했지만 크게 주주분들에게 부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 이런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가 위치가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면 또 더욱더 심해진 거죠. 그다음에 수급 동향을 보니까 꾸준하게 외국인 투자가 될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2천억이 안 되기 때문에 기관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지 않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가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네. 어떤 근데 하나가 이제 에코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 정책 반영에 대해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전기차 부품주로 수익 관점으로 한 2주 정도 접근하시다가 만약에 정부 정책이 발언이 나왔을 때는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얼마든지 수익 청산이 가능한 종목으로 네. 보인다.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전기차 쪽에 살짝 소나기가 내리니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 KGETS하고요. 에코플라스틱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랜드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이 조금 더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